YTN 하지원의 에코라이프. 안녕하세요.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.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, 또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. 마음의 양식 쌓고 계시나요? 그런데 언젠가부터 띠지가 없는 책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. 책을 사면 버려지곤 하는 띠지의 낭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? 광고 역할을 하는 띠지의 크기와 화려함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. 실제 띠지가 커지면서 책 제작 비용이 두세 배나 늘었다고 합니다. 보통 띠지는 책 한 권당 100에서 140원이 들지만 띠지가 커지면서 추가되는 비용도 높아져서 부담이 커진다고 해요. 또 버려지곤 하는 띠지로 쓰레기도 생겨나고 또 수많은 나무가 희생되어 종이를 낭비시키는 것이죠. 2011년 한 언론 매체가 시민 76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86.7%가 띠지는 필요 없다, 자원 낭비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. 띠지는 책의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일본에서 들어와서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데요. 띠지 덕분에 책이 더 팔렸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이 가을, 마음의 양식 쌓기에 여념없는 분들, 책을 만들 때와 읽을 때도 환경을 함께 생각한다면 금상첨화 독서가 되지 않을까요?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.